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빼빼로 매출 1조 원 글로벌 메가 브랜드 목표 빼빼로 데이를 수출하라. 피트 빼기 빼기 춤추며 뱃살 삼진 아웃입니다. 자, 신동빈 회장이 빼빼로의 진심인 것을 지금 천명을 하였네요. 지금 신동빈 회장이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롯데제과가 벨기에 길리언 초콜릿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길리언 초콜릿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길리언 초콜릿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벨기에 길리언, 폴란드의 롯데 베델 이런 초콜릿들을 지금 인수해서 팔고 있는데 초콜릿 생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과 디자인 전략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원 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원 롯데 식품사 전략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사 경영진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였는데 여기서 빼빼로 매출 1조 원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방문하는 저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마치 반도체 공장에 그 방문한 듯이 무슨 파마 저쵸?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쓰는 것 같은 걸 쓰고 있죠. 네,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그 빼빼로가 이제 세계적인 그 메가 브랜드가 돼서 연매출 1조를 넘으려면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참조를 해봐야겠죠. 오레오 쿠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쿠키죠. 오레오 쿠키가 1986년에 그 옛날에 이런 광고들이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저도 그 ET가 드류베리모 뭐 요즘에 뭐 어렸을 때 무슨 뭔 저게 뭐 약을 강제로 먹였느니 막 그 성착취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 헐리우드가 진짜 더러웠던 것이죠. 근데 ET에 나왔을 때 드류베리모 너무 귀여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M&M's 초콜릿이 나오는데 그 뭔가 그 미국의 그 어떤 가정집에 굉장히 그런 초콜릿들이 막 너무 먹고 싶은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광고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 아역 배우들이 나와서 먹는 광고. 오레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뭐 물론 아이들이 귀여워서 뭐 먹고 싶고 서양 과자를 먹고 싶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다 평범했죠. 다 평범했습니다. 아 당연히 그냥 뭐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쿠키나 젤리나 초콜릿 먹는 거 당연하지. 근데 이제 오레오 쿠키가 어디서 떴냐면 바로 기회를 잡습니다. 요즘 같은 SNS 마케팅이 유행하기 전에 저런 기지를 발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 오레오가 어떤 데서 확 떴느냐? 슈퍼볼 광고 때? 슈퍼볼 광고가 아니었죠. 슈퍼볼 광고가 아니라 슈퍼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경기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0분 있다가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오레오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진짜 기치 넘치는 일을 저질렀죠. 자, You can still dunk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도 오레오를 먹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걸 쳤습니다. 트위터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완전 뜬 거죠. 와, 저 뭐냐? 오레오 회사? 맨날 뻔하게 애들이 먹고 있는 쿠키나 젤리 광고하다가 이거 무슨 광고야? 이거 광고도 아니죠, 사실. 슈퍼볼에서 직접 광고한 것도 아니고 슈퍼볼의 정전사태를 그 즉흥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슈퍼볼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날 거 이거 알았을까요? 뭐 음모론인가요? 오레오가 일부러 정전을 시킨 다음에 경기장에 정전을 시킨 다음에 이 준비해놓은 광고를 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슈퍼볼이 정전이 된 사태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오레오 뭔가 마케팅 직원이 이게 빵 해가지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오레오가 떴죠. 물론 오레오가 맛있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롯데 웰푸드의 빼빼로도 어떤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이런 기치 넘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삐까뻔쩍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레오가 이걸로 많이 부각이 됐어요. 공짜 광고를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뉴진스가 빼빼로랑 제로 두 가지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좀 그 사태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하이브랑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도어가 나가냐 하이브가 나가냐 솔직히
매출 5%밖에 차지하지 않는 어도어가 없어진다고 한들 하이브에서 문제가 되겠냐마는 이 뉴진스가 상징하는 어떤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매출 5%에밖에 해당 안 된다고 그걸 내쳤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이브의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진스가 그토록 굉장히 지금 파괴력이 있는데 이 롯데웰푸드도 이걸 먼저 지금 캐치를 하고 모델로 삼았죠. 빼빼로의 모델이고요. 그다음 제로의 모델입니다. 요즘에 제로가 유행하죠. 뭐 다 제로예요. 처음에 제로가 한두 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편의점에 깔린 게 전부 제로입니다. 이제 탄산음료부터 모든 과자가 다 제로예요. 이러다가 뭐 제로 아닌 게 없겠어요 이러면. 그렇죠? 모든 게 다 제로인데 뉴진스가 뭐 걸그룹들이 다 그렇지만 이런 뭐 다이어트니 제로 모델에 정말 딱 부합하잖아요. 저기 뭐 밤에 통닭도 못 먹고 정말 저런 몸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버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맛있어서 제로다. 노슈가 온리 테이스트인데 어쨌든 이런 걸로 지금 북미랑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 잘 먹힙니다. 거기는 비만 환자가 우리나라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루에 다섯 끼를 과자에 당분을 섭취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드글드글하죠. 비만 환자들이. 그다음에 제로가 먹힐 수 있는 환경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보대사도 만들어서 글로벌 홍보대사를 지금 모집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홍보대사를 모집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빼빼로를 경험하고 그거를 온라인 SNS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넓혀서 빼빼로를 알려라. 글로벌 홍보대사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집이 돼서 11명에 뽑히면 11이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1명을 뽑아야 돼요. 11명에 뽑히면은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뉴진스와 같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미국에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요 그 전광판에다가 크게 여기다가 작년인데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전에 미리 여기다가 11월 10일 빼빼로 데이 위즈 뉴진스 해가지고 아주 딱 한복판에 딱 걸어놨죠.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죠. 여기 Forever 21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 어쨌든 여기 LG전자도 있는데 자 제과업체의 이런 광고가 이렇게 크게 나가고 있다는 거. 정말 이거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죠. 지금 뭔가 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마트에도 입점을 시키고 있죠. 올해 1월부터는 제로랑 크리스피 롤이 멕시코 코스트코, 빼빼로가 캐나다 코스트코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월마트 같은 데는 들어가고 있었는데 뭐 월마트뿐만 아니라 HEB라든가 리버풀, 그루포, 산체스 이런 멕시코의 마트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코스트코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코스트코는 자기네가 그 소싱한 제품만 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싱한 제품만 팔고 자기네 제품을 가격을 뭐 15% 제한을 둬가지고 가격도 올리지 않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입점하는데 조금 더 걸려요. 코스트코에 입점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더 들립니다.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빼빼로 캐나다 그리고 제로 멕시코 이 코스트코에 입점했다는 게 아주 큰 그 진출의 어떤 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멕시코는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이 70%로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의 비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저렇게 뉴진스가 가가지고 저런 제로를 먹으면 저런 몸매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뉘앙스 같이 펼쳐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이다. 근데 먹으면은 살은 안 빠지겠죠. 많이 먹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로로 지금 제로를 많이 먹게 만든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베트남 호치민이네요. 여기 로터리에다가 빼빼로 5개 광고판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빼빼로를 지금 뭔가 엄청나게 단일 품목으로 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미국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이 참고서에 실린 건데 여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이 사우스 코리아에 빼빼로 데이가 있는데 노벰버 11이다. 그리고 it gets it from a popular candy called 빼빼로. 빼빼로라고 불리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한다. 빼빼로 데이가 1993년 부산광역시 횡령산에서
아래 여고에서 시작됐다는 유래가 있는데 이때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서로 빼라고 해서 빼빼빼 빼야 빼. 그 빼빼로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살 좀 빼라. 너 빼빼로 먹고 살 좀 빼. 이게 지금 횡령산 아래라고 하면은 좁혀지는데 부산여상이나 덕문여고, 부산동여고, 문현여고, 성모여고, 부산진여고 중 하나로 지금 추측된다고 하는데 이 학교 졸업생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씬해질 수 있는 완벽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1자를 다 맞춰야 된다고 해갖고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빼빼로를 먹어라라고 롯데제과가 이걸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97년도고요. 그리고 이게 99년도에 일본의 글리코사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이렇게 했고요. 뒤로 가보면 글리코사가 나옵니다. 네, 일본에도 있습니다. 포키아 프리치에나라고 99년에 글리코사에서 모방해서 포키아 프리치에나를 했어요. 여기 뭐 기무상 코레도조 와 포키데스카 아리카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쭉 나오죠. 빼빼로 토이코카 아리마스. 이게 뭐냐면 한국에도 빼빼로 데이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포키엔 프리치 노이데스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사 일본어 학원에 나온 이 자료에 또 포키아 프리치의 날이 등장하고요. 근데 포키아 프리치의 날은 우리나라 걸 모방했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포키를 처음에 베꼈다, 빼빼로가.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미주에서 얘네가 소송을 걸었어요. 글리코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해태제과가 이걸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태제과는 포키의 판매량을 늘려야 되니까 롯데제과가 계속 그걸 공격했어요. 그걸로. 이게 똑같이 생겼다. 이게 너무 똑같다. 이거 다 베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판매했냐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초콜릿이 안 묻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초콜릿이 안 묻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롯데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초콜릿이 묻어 있어가지고 손에 잡았는데 초콜릿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롯데가 이거 못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초콜릿이 안 묻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잡을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인간에게 편의성을 주어지는 디자인은 독점할 수 없다라고 된 거예요, 이게. 잘 만든 게 오히려 얘네 발목을 잡은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2021년 1월 26일 날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유용한 디자인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못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표권 보호를. 디자인을 너무 잘했어요, 글리코사가.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해결됐고 해태제과가 포키를 팔고 있고 포키와 프리치의 날이라고 일본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대과자 점유율이 지금 빼빼로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면은 이제 그 빼빼로 데이를 모방했거든요. 이게 빼빼로 데이입니다. 이게 똑같죠?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이고 이렇게 포키와 프리치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빼빼로 논란이 있는 빼빼로가 아니라 빼빼로 데이를 수출해야 돼, 이거는. 그래야 더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참고서, 2010년 미국의 참고서에도 빼빼로데이가 나오고 2012년 MIT 학생들도 빼빼로데이 행사를 캠퍼스에서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2021년에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속 이런 행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준 치어리더의 아웃카운트 송이 뜨고 있죠. 이게 기아 타이거즈 삼진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가 삼진을 당하면 빨리 경기장에서 떠나라고 하는 아웃 카운트 송이에요. 근데 이게 왜 떴죠 지금? 왜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삼진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치어리더라고 계속 춤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거나 물을 마시고 있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삼진을 잡았어요. 그 삼진 아웃 카운트 송이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그날 삼진을 15개를 잡으면 15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버랜드의 그 아르바이트 생처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지쳐서 맨날 반복되는 회사원 생활처럼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무표정으로 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 이 빼빼로가 매출 1조짜리 아이템이 되려면 이것을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춤이 빼빼로가 원래 그 살 빼자고 빼빼로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어리더의 춤을 수출하는 겁니다. 살 빼기 춤으로. 그러면 빼빼로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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